모자를 벗어주세요. 금강연화입니다. 제목과 썸네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약간 좀 자극적이에요. 지금 그 탈모약을 먹은 지가 6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. 반대로 제 실제 친구가 한 번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. 오늘 굳이 이 친구를 제가 섭외한 이유는요, 모질이 가장 비슷했던 친구고 모량도 비슷했던 친구예요. 같은 시기에 같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늙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주관적이라고 하지만 저와 먹지 않았던 친구에 대한 이 비교 분석이 유추해 볼 수 있고 좀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고요.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늘 모자를 쓰고 다녀요. 모자를 벗은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탈모약에 대한 부작용의 인식 때문에 한 번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. 네, 없어요. 뭐 여러 부작용들이 있잖아요. 성기능 장애에 대한 부작용 그렇죠. 인식 때문에 일단 뭐 다른 부분에선 탈모는 없는데 위쪽 머리 원형 탈모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해야 해. 견뎌내. 쫙 까, 그냥. 쫙 올려. 잠깐만. 아, 네. 저... 오자형 탈모로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M자 탈모가 아니라 이제 정수리 기준으로 이제 앞쪽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원형을 이루면서 머리가 많이 가늘어지고 연모화된 상태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열이 엄청나요.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열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정수리에 있는 머리를 층을 안 내서 굉장히 머리가 길거든요. 이 긴 머리를 앞쪽을 덮지 않으면 스타일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여기를 층을 내지 못하고 덮은 상태로 스타일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더불어서 가라앉은 머리카락 위에 얘네가 얹다 보니까 뜨질 못해서 볼륨도 많이 죽어있는 상태고요.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지금 옆쪽 사이드와 여기 네이프, 목덜미 쪽에 있는 위쪽과 반대로 양이 많고 두껍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전에는 머리가 없으면 그냥 뭐 밀고 다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.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막상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밀기는 싫고 남자는 머리빨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조차가 안 되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약을 먹든지 좀 머리에 좋은 것들을 좀 하면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. 만약에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할 말은? 머리를 지켜라. 자, 이번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. 다음 2편은요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콘텐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거예요. 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으로 헤어스타일과 디자인을 공개하겠습니다. 이상 혀의 가치를 높이다 금강연화였고요. 오자형 제 탈모 친구였습니다.